부른 성품이 이루는 부처이다. 이 육각도형, 우주의 무한성의 도형을 보는 성품이 부처의 이름이다. 이 도형, 우주의 무한성의 도형은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실체를 알고 계신 인류를 창조하신 부처님께서 만들어 놓은 도형입니다. 이 도형에 우주 삼라만상의 진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걸 이 도형을 깨닫는 것이 부처를 깨닫는 것입니다. 보는 성품이 이른다 부처를 서늘한 굴짝이 38선 4도의 아리랑 동산 역사를 이 38선 자하도에 이 지금 휴전선으로다가 군사들이 잔뜩 있죠. 여기는 아주 살벌하게 지금 군사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 선호란 골짜기에다가 이 하늘에서 감춘 알랑 동산 부지를 찾아서 여기에 용화 세계를 건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남북의 분란을 막고 인류 평화를 이루는 시추지가 들어서는 겁니다. 이것이 들어서면은 인류는 이제 다툼이 아닌 평화로다가 인류가 낙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는 인류의 안녕이, 인류의 미래가 달린 역사입니다. 밝게 보시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다 부처는 선호라는 골짜기 38선 사도의 아리랑 동산을 이 아리랑 동산을 반드시 만들어야지만이 인류를 무사히 은하권 문명으로 이르게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대사명입니다. 인류가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갈림길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밝게 보시고 불자들은 열일을 뒤로하고 이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곧 이루는 성불입니다. 깨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를 끊는 무리가 난다.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거기서 삼매를 끊고 이 역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제 아리랑의 때에는 삼매란 없는 것입니다. 삼매로서 성불할 수 없고 이 아리랑 동산에 참여해야지만이 성불할 수 있습니다. 모두는 있는 부처의 성품이다. 선호라는 골짜기 38선에 이 38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북이가 이 무한의 심벌 육각 도형을 쫓아 따릅니다. 이렇게 따르듯이 모든 불제자들은 이제 미륵 부처의 역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성불을 이루는 것입니다. 밝게 보고 따라 이르시길 바랍니다. 녹이 상제, 마패를 새긴다. 듣는 서리빨 임금이다. 이 아리랑 동산 부지 자체가 바로 마패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역사라는 증표입니다. 이 아리랑 동산 부지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없는 말씀에 서늘하게 이루는 38선 골짜기의 부처이다. 이제 38의 서로가 다툼으로다 막아놓은 그 선호란 골짜기를 취해 복권 중으로다가 위임을 받아서
거기에 융화 세계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도설천을 베껴 지어 융화 세계를 건설하면 모든 사람들이 보고 따라 배우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밝게 보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리랑 동사는 반야융선입니다. 이것이 분별이나 망상을 떠나 사물의 이치를 과학적으로 환히 아는 지혜, 그런 지혜로다가 아리랑 동산을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로 모든 사람들은 이제 따라 이뤄야 합니다. 크고 크게 깨달은 스승은 통달로 가는 깨끗이 갈고 닦은 모양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깨끗이 갈고 닦아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니 이를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미륵불의 역사는 38선 자아도에 도설천을 베껴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 험난한 부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륵불의 뜻은 두루 험난한 부처라는 뜻입니다. 이 38아리랑 동산 역사를 펼치려면 시련이, 많은 시련이 닥치겠죠. 그래서 미륵불의 뜻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미륵불의 역사는 38아리랑 동산의 역사는 이 쌀밥 짓는 역사입니다. 아리랑 동산도 쌀알처럼 생겼죠. 쌀알처럼 생겼습니다. 쌀눈이 있고 쌀눈이 있고. 이것은 민초의 발이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제 민초의 밥그릇을 마련해서 이제 민초가 불안하지 않게 의식주가 이제 마련되는 그런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인류는 세상은 점점 더 자동화 기계화되면서 사람들의 일자리는 점점 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민추들의 밥그릇을 마련하려면 아리랑 동산을 설립을 해서 이곳에 모든 사람들이 베풉니다. 이제 이곳에 베푸는 베풀미 이제 인류 복지로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앞으로 10년만 무사히 폭력성으로다가 멸망하지 않으면 이제 과학기술로다가 인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문화권 문명으로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리랑 구개를 넘어가는 역사에서 민초의 발이대를 마련하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밝게 보시고 이제 불제자들은 이 미륵불의 역사를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따라 이름이 곧 이루는 성불입니다. 목자의 들판의 소리, 찬 기러기 온다. 얼은 하늘에 서늘한 골짜기, 쓸쓸히 근본의 목자 스스로 그렇게 짓는 일, 서쪽의 바람이 움직인다. 산집 고요한 밤, 앉아 없는 말씀이 고요하다. 이렇게 모든 종교에서 오시유로 한 분이 오셔서 이제 최종적인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이 역사에 따라 임해야지만이 이제 세상에 다시 나아 영원히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불로불사의 반열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밝게 보시고 따라 이르시길 바랍니다.
크게 깨달은 통달의 갈고 닦음의 큰 스승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불의 역사를 하니 이를 밝게 보시고 따라 이르시길 바랍니다. 이 역사에 따라 이름이 이루는 성불입니다. 이상입니다.